남은 명으로 보낼 사람을 하나 보내줄게. 명으로요? 하륜이 먼저 명나라로 간 이후에 이방원이 뒤따라가는 것이 염려스러운데 나와 동석한 진영자가 내 하륜을 잘 아네. 이는 필시! 하륜이 명황제에게 요동 정보를 중지시킬 것이며 그 일은 정한군이 할 수 있는 것이다. 그 후 조선에서 일어나는 거사를 용인해달라고 할 테지. 어찌 이럴 수가. 그럼 저희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명으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다. 그 자에게 조선이 곧 명나라를 치려할 것이며 동북면 지역에 전쟁 준비를 마쳤다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하게. 그럼 필시 정한군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. 내 손으로 직접 널 처단할 수 없다면 명분을 찾아 명분을 만들어 내려 하니 가리로 적을 처단하고자 하니 그 또한 바로 살리려다. 다른 이의 칼을 빌어 더 이상 표전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합니다. 단 조건이 있습니다. 동북면 지역의 군사훈련 중지, 그리고 정도전에 반이 흥상 후사 파직을 요구합니다. 전하, 명황제 또한 날 대적하기 위해 차도살인지게 오구나. 정도전은 반이 흥산 군부는 조준에게 이림하고 봉화백으로 물러나거라. 뜻을 받들겠나이다. 그리고 정도전을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로 임명한다. 경은 가서 동북면을 순행하고 오라. 뜻을 받들겠나이다.